묘법열왕경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에 대한 공덕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가 스스로 선행을 하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기뻐하는 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건강한 이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스스로 기뻐함이 없다. 이거는 이제 좀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했는데 우울하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거나 아니면 했는데 갈등이 또 크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끼어 있나? 오염돼 있나? 마음이 아픈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제 마음이 아프면 뭐 우울한 상태에서 괴로운 상태에서는 많이 괴로운 상태에서는 선행을 해도 기쁨이 있지 않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해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친인척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선행을 했어. 뭐 기쁜가요? 안 기쁘거든요. 그냥 우울한 상태가 계속 힘든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다시 이제 선행을 하면 기쁨이 일어나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인데 이미 많이 아파 있는 사람은 선행을 해도 기쁘지 않은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많이 아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처지가 늘 생각나는 게 죽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할 수도 있어요. 삶의 의미가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그래도 한 가닥이라도 윤리라도 남아서 그래도 처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이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살아야겠다. 하지만 또 이제 계속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어려워지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특효 방법이란 게 사실 없어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 붙이고 또 같이 활동하려고 노력해서 한두 사람의 관심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그런 정책이 또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숙이 돼야지 그런 사람이 치유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남들은 노력하지 않는데 나만 하면 되냐? 라고 할 때, 나라도 해야 되는 거죠, 나라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법화경을 함께 듣고 따라 기뻐하는, 내가 일단 따라 기뻐. 와, 이거 만나서 너무 좋다. 법화경을 만나서 너무 좋다. 이런 기쁨이 이제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독송을 해도, 잘 모르겠다, 진짜. 힘만 들다, 이러면 더 해야죠, 뭐. 의미를 더 새기고. 제가 이렇게 자꾸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전이고, 이곳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 되고, 큰 기쁨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의 공덕은 기뻐하는 것에 대한 공덕이 있죠. 그리고 또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독송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나 너한테 밥 사주고 싶어. 너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나는 못하잖아. 이렇게 이제 이런 선한 마음을 내는 게 따라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따라 기뻐하는 게잘안 돼요. 건강한 사람은 이제 따라 기뻐해.
와, 그 아주 좋은 걸 하네. 나도 좀 어떻게 하는 해봤으면 좋겠네 라면서.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네가 해봐야 뭐 두고 보자. 그게 끝까지 하나 보자.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하거나 은근히 이제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이뭐 다른 거는 개판이면서 그건 하네? 라면서 이제 다른 꼬투리 이제 이 사람의 단점을 자꾸 이제 집어내요. 그냥 새벽기도 하는 이것이 훌륭한 것만 이제 훌륭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딴거 들이꼬아가지고 이렇게 뭐 거짓말쟁이잖아. 뭐 아니면은 제가 가난하잖아. 아니면 못생겼잖아. 아니면은 평상시에 뭐 이렇게 그 부도덕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도덕한데 그거 해서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역시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해줄 때는 옆에서도 같이 와 잘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꼭 핀잔식으로 이렇게 꼭 끌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때좀 짜증은 나지만 안타까운 거죠. 이제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은 것이 오래 누적되고 치유가 잘안 되면 이렇게 그 남이 선행을 하는 것을 순수하게 기뻐하는 것이 잘안 돼요. 자기가 뭐 그렇게 당했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치유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한 번씩 그렇게 그러다가 피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직장이라면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착한 일 하다가 찍혀가지고 이제 그 부서를 이제 엉뚱한 부서로 가거나 아니면 해직 위기에 당하거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상급자라고 다 도덕적인 건 아니거든요. 상급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야,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뭐 경전에서 그냥 참으라라고 참아라 참고 그게 지난 시간에 있었죠. 법사품이던가 분별공덕품이던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말이 참아라 참아라 그것이 다 이제 내가 선행을 하는데 생기는 공덕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다 마장이다 하면서 참아라. 여기서는 이제 따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법화경을 듣고 기뻐해서 남에게 막 전해줘. 이게 451페이지에 보면, 세존의 공덕을 답하다라고 있고, 그 중간쯤에 늙은이 젊은이가 이 경전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온 뒤, 다른 데 가서 승방이나 공적한 데, 도시나 마을, 논밭 시골에서 법회들에서 들은 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힘 닿는 대로 살아라. 힘 닿는 대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듣고 기뻐서 다른 얘기 말하고 이렇게 하기를 50번째 하는 사람의 공덕을 그 다음 페이지에 막그 공덕을 얘기를 하죠. 그 어떤 공덕보다도 더 크다. 금강경의 표현으로 하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보시하는 것보다 이 기뻐하는 게더 크다. 이렇게 나 법화경 독송하고 왔어라고 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뭔데? 이런 사람이 있고 빠졌구나라고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거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그 어느 종교에 빠져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와, 참 잘한다.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랑 도반이랑 같이 모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나도 새벽기도 다니는데 나도 법화경 독송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와 동지를 만났다 이러면서 같이 함께 되게 기뻐하고 할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고 또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건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기뻐한다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해요. 쓸데없는 내 시간을, 쓸데없는 내 돈을 드린다고 안타까워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하고 왔어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할 것 같아도 옆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저 엉뚱한 짓 하고 다닌다는 하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이제 많고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런 거 아니?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해.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를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따라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쉬운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50번째는 사실 듣고 기뻐하고 듣고 기뻐하고 50번째 하는 건 정말 쉬운 거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는 그 복이 굉장히 기뻐하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조금이라도 기뻐하면 이제 50번째나 되는 사람이 기뻐하면 뭐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보다도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설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독송할 적마다 참 훌륭하고 참 가슴이 와닿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듣기를 권하는 공덕,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이 법화경을 예, 만나기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는 그 공덕. 사실 그 우리는 한두 명한테 얘기해서 안 통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 혼자만 하게 되죠. 뭐 이렇게 법화경 독송하는 또 새벽기도 다니는 이런 것들도 얘기 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두 사람한테 얘기하고 한 세 사람 네 사람까지는 얘기했어. 근데 아무도 안 와.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안 하죠. 마치 숨기듯이 조용히 혼자 이렇게 다니듯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반면에 같이 다니자 했는데 말이 통해서 다녔어. 같이 다니자 했더니 또 통해서 또 다녔어. 이게 성공률이 높으면 내가 이렇게 같이 다니자 해서 권선해서 성공률이 높으면 권선을 더 자주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불굴의 의지로 100명한테 얘기했는데도 100명 다 노 했는데도 101번째 사람 만날 때 또 얘기를 하고 102번째 사람 또 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도전 정신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타고난 걸 수도 있고 이제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칭찬을 자주 들었거나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되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잘해도 칭찬 못 받았고 뭐 이렇게 혼나는 경우가 많아서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위축된 거죠. 마음이 위축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경전에 법화경 특기나 한 3분의 1 정도, 한 거의 반 이상이 막 전해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보면 포교하라는 얘기, 법화경 많이 하면 좋다는 얘기가 지금 가득해 보면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좌절을 많이 겪어서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내가 이것을 내가 좋았던 것을 권하는 것이 쉽게 잘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불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불교는 포교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굉장히 이제 내면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차분하고 좀 정서가 이렇게 차분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죠.
다른 종교는 늘 하는 게 이제 그 성남동 자주 나가는데 맨날 그 서가지고 성경 구절 이런 매일 1년 365일 계속 해요. 요즘에는 좀 많이 진화돼서 기계를 막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틀어주면서 막 이렇게 하고 궁금하면 얼마든지 가져가서 보라 막 이러면서. 근데 한 서너 사람들이 항상 계속 24시간 아니더라도 오후하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 있어요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모이기도 해요 이제 불굴의 의지로 또 하고 하는. 그 공덕이 인상적이고 이 법사 공덕품에서는 이 정말 그 모든 소리 그리고 보는 거 들리는 거 맛보는 거를 모두 다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맛보는 거나 보는 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맛보고 싶은 것만 맛보고 느끼고 싶은 것만 느끼는데 이 법사 공덕은 육군이 청정해지면서 좋은 것도 보지만 싫어하는 것들까지 또 그 이상의 것까지 우리가 이제 그런 보는 거 보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지 예, 그 나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더 고귀한 것까지도 다 알아차리고 들을 수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하면 평생을 또 그 다음 생을 지내도 뭐 이렇게 그게 그거인 악도에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나아지진 않거든요. 우리 싫은 것을 듣기 싫은 것을 또는 맛보기 싫은 것을 또 냄새 맡기 싫은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거부할 때 더 수승한 더 고귀한 맛과 향기들은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법화경은 그런 것들을 다 열어주고 다 느끼고 다 보고 듣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